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자, 면접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취업하려면 과정들이 굉장히 요즘 많아요. 그죠? 우선은 자기소개서 열심히 써야 되죠. 그 이전에 직무 분석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적성 시험 봐야 되고, 마지막에 보는 게 면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면접을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습다기보다는 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자소서가 맨날 떨어지고 인적성 시험 공부할 게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되나?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취업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면접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나의 면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면접 비법이 강의는 제가 12년도부터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따끈따끈한 소재들, 요즘 나오는 기출들, 그다음에 요즘에 좀 토론 면접이 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그거 같이 연결지어서 강의를 끌어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여러분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총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응하는 기법 자체가,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강론이라고 해서 각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기법들, 또 이제 압박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소재 질문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금번 강연을 통해서 항상 좀 추상적으로 뭐두 가지식으로 얘기해라, 뭐 열정을 보여줘라, 뭐 이런 빠른 얘기들은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면접 연습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대응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PT 면접. 여러분들이 PT 면접을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의 PT 면접도 그렇고 뭐 창의성 면접도 그렇고, 그러니까 팩트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해봐라,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안해봐라, 뭐 이렇게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구직자들 사이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면접장에서 놀랍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구직자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발표력이 중요한데 발표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건 툴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성이 올라가는 게 창의성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 대비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좀 말씀드리면서 분석 툴, 그러니까 그래프나 도표 기법들 뭐 이런 것들 활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PT 면접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 요즘 면접들의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토론 면접은 기본적인 롤플레이 면접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그런 면접들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16년도 때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소재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토론 면접장에 가서 좀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면접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답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PT 면접, 기출 문제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 시뮬레이션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PT 면접장에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토론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시사적 이슈들, 주제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 반대 측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할 논거들 정리하고 토론 면접 대응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크게 이네 가지 덩어리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반적인 얘기들보다는 여러분들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부분은 제가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업의 인재상? 저 아저씨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이 강의 내내 뻔한 소리는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업의 인재상들이 보여요. 열정, 창의, 인화, 단결,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 기업에서 원래 요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좋아하고 꿈꾸는 인재상들의 컨셉, 기본 구조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업에 들어가는 이 하나하나의 톱니바퀴들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톱니바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야? 이렇게 울긋불긋 화려한 톱니바퀴? 뭐 예뻐 보일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재료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구성이 아주 좋아. 뭐 이것도 좋겠지. 하지만 톱니바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신적 건강 상태. 그런데 저는 이걸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준법 정신입니다. 윤리의식. 이제는 윤리 경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리 경영이 왜 중요하냐?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기업의 착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그러면 면접장에 가도 그 레벨 차이가 있어요.
제일 한 수는 어떻게 얘기하냐? 아까 그 윤리경영 이야기를 해볼까요? 윤리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업의 착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하수고요. 중간 정도 하는 친구는 저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저는 윤리경영은 우리 기업의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그리고 거시적 관점의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이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컨텐츠를 입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다음에 방송 보는 여성분들은요. 면접을 보면서 뭔가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 그럼 진짜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건 좀 생각하지 마세요. 예뻐서 뽑는다? 그런 기업은 없어요. 여러분들 예뻐서 뽑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기업인 입사하시면 안 되겠죠. 예쁜 걸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더 잘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당연히 여성을 많이 뽑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남자들한테 내가 너무 밀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업에서 뽑는 성비가 있거든요. 보통 7대 3, 8대 2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작은 포지션이지만 그 포지션을 두고 다른 여아구들과의 경쟁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건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소개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 제 질문이 안 들어오고 꿀벌 질문이 들어오잖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제일 좋은 자기소개는 뭘까요? 제일 좋은 자기소개는 이거예요. 내가 자기소개를 툭 던졌을 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첫 질문이 똑같은 자기소개. 얘가 베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압박 질문들도 나와요. 자, 보세요. 이런 여자친구가 비를 맞으며 너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아저씨들하고 노래방에 가야 돼. 너 어떡할래? 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뭐 저기 신세경 모래 걷고 노래방에 가야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런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회사 생활하다 보면 정확하게 딱딱딱 안 딸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처했을 때 어느 정도 융통성도 보여줘야겠죠. 자, 우선 저는 회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식도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간 정도 양해를 얻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 여자친구라면 그 3시간을 밖에 허비하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하는 등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라도 하라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지 저는 무조건 일만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매력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 질문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이야기하는 방법론인데 BMWR이라고 해서 제가 작명을 해놨는데 R은 제일 중요한 거 리바운드 반등. 이 바닥에 완벽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학점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다. 공대생이면 영어 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기술 문건을 읽거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학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는 어떤 계획과 열정이 나에게 있다. 반등하겠다는 계획과 플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 문제들이 옛날 문제들은 조건들을 줘요. 그리고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요 결론을 줘요.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 나가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거야. 무슨 뭐 2035년 환경단체와 케이블카 업체 사이에 해묵었던 갈등이 화해 종결됐다. 그 이유를 논해봐라. 이런 거. 그러니까 결론을 주고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에서 원인을 찾아 나갈 때 어떡하냐. 자, 맛있는 초밥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 나오게 된 원인을 대분류, 그리고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보는 거야. 자, 초밥이 맛있기 위해서는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되고 초밥 만드는 방법이 좋아야 되고 설비도 좋아야 되고 기타 다른 요인들도 있어. 그러면 중분류, 재료를 쪼개보는 거야. 요즘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쉽게 갈아서 떠먹여주지 않아요. 러프한 데이터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보고 어떤 그래프를 보고 어떤 도표를 보고 아 제품 가격이 높다는 소리구나 시장 점유율이 50%나 얘네가 점유하고 있다는 소리구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독해가서 풀게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대가 제가 이제 아이들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은 조건 리딩이 돼요. 근데 조건 리딩이 안 될 때가 있지. 자, 예를 들어 내가 소호를 몰라. 그럼 조건 리딩이 안 돼. 자,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소호를 모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토론 면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을 도대체 왜 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상식을 많이 아냐, 아니면은 사회 이슈를 알고 있냐, 뭐 그걸 보기 위함은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회사 생활할 때 보면 제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 회의였거든요. 회의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회의실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내비쳐선 안 되겠죠. 회의실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쿠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을 좀 익숙한 친구들은 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워딩을 좀 활용해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나오는 논거에 대해서 좀 정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토론, 이거는 토론 면접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들이 항상 그거예요. 시장에 맡겨둘 거냐? 정부가 관여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많아요. 지금 경제민주화 이슈도 마찬가지고 SSM 규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형마트 휴일에 업무 못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여담이지만 유통 관련돼서 이런 질문 대기업 가서 받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소비자로 풀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